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구독자가 1978명이 돼가지고 22분만 더 있으면 이제 2000명이 됩니다. 예. 지금 3일째 영국 크로프트 도그쇼가 3일째 열리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질리티 경기인데 이참 부러운 게 뭐냐면요. 전람회장에서 어질리티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견종이 보더콜리 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보더콜리 종이 많이 나왔지만, 보시면, 소형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보면, 이 퍼거도 나왔습니다, 퍼거도. 그러니까, 우승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이 퍼거가 출전하고 소형견들이 출전한다는 건, 물론, 소형견들도 빠른 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포메라니언도 출전한다는 건, 정말 부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내 생활만 하는 포메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많이 돌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력 질주를 하기도 힘들고 조금만 뛰어도 헤겟거리고 혀가 그냥 보랏빛으로 바뀌고 이렇게 숨이 넘어가요. 그 정도로 체질이 약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브리더들이 브리딩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걔가 또 운동이 안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그도 지금 저 트랙을 그대로 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지금 보시는 견종이 버그거든요. 근데 이 버그가 장애물을 그대로 다 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형견들이 넘는 장애물들을 지금 보이시죠? 그대로 넘고 있어요. 아,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체력도 상당히 좋고요. 이 자체가 정말 부러운 것 같습니다. 퍼거 기우시죠? 같이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02년 크로프츠 도그쇼, 2020년. 2020년 2020 크로프츠 도그쇼 3일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제가 목이 삐뜬 게 아닌데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자세. 이게 바른데 카메라가 잘못된 건지 제 목이 원래 좀 부상을 입어서 그런 건지 좀 교통사고도 나고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건지 목이 화면에 계속 삐뚤게 나와요, 이게. 이게 뭐 카메라를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요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장애물 경기인데, 단거리 장애물 경기인데요. 여기도 보면 소형견들도 나오고, 보더콜리도 나오고, 마리노이즈도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건 오늘 보더콜리예요. 장애물, 그러니까, 어질리티에서도 보더콜리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단거리 장애물에서도 릴레이거든요. 보더콜리가 제일 많이 나왔고, 또 오늘 독 댄스에서도 보더콜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빨리 도입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게요독 스포츠 중에서도 요 단거리 장애물 릴레이가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주관적인 게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 댄스라는 경우에는. 근데 이건 주관적인 게 전혀 없어요. 눈으로 우리가 바로 볼수 있고, 그리고 이게 브리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달려야 되고, 빠르게 달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딩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자체도 경기 방식도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빨리 결정이 나잖아요, 이게. 빨리 결정이 나다 보니까, 또 빨리 결정도 나지만,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호응이 되고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좋은 스포츠로 그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게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 이 동물 매개 치료를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그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 유리문을 사이로 이렇게 개하고 아기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만큼 동물 매개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면역 기능에도 중요하고,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빨리 동물 매개 치료가 많이 좀 보편화되고, 많이 이렇게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예산만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예. 가까운 데서도 이렇게 희망을 줄수 있게. 많은 봉사활동을 할수 있게 좀 양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요거 이제 도구쇼인데요. 요건 이제 10대들이 많이 나왔어요. 10대들 이제 10대 남녀, 예. 이제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나와서 핸들러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핸들러 데뷔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걔들도 이렇게 약간 수준이 높진 않고요. 그리고 핸들링도 이렇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 바로 안 서죠. 스티킹이 안 되는 건 이게 운동이 안 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미끄러운 데 살다 보니까 또 체형이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걔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 핸들링도 좀 잘하는 편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비슷했어요.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 얘 같은 경우도 다리가 다 팔자잖아요. 공통적으로 전부 다 팔자였거든요. 얘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타는 게 다 베이팅을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베이팅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걔들이 다 그냥 껑충껑충 뛰고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금방처럼 껑충껑충 사람한테 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링을 돌면서 심사위원을 보는 게 아니고 먹이를 주는 이제 핸들러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열을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 아 다른 사진이네요. 예. 이것부터 보면 너무 줄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너무 이렇게 줄을 들어 올리다 보니까 걔가 이렇게 오히려 고개를 드는 게 아니고 줄을 드니까 더 쳐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지금 이 경우에도 링을 줄은 그대로 잡고 있는데 사람을 링을 크게 바깥으로 돌고요. 걔는 링을 안으로 돌고요. 그게 구열을 보여주잖아요. 이 걔 이빨을 보여주는데 이때까지는 좀 잘 보여준 편이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 이빨을 보여줄 때 고개를 이렇게 제껴버리니까 걔가 무너져요. 옆으로 돌렸을 때도 제껴서 고개를 들어서 하니까 중심이 뒤로 이동을 해버리고요. 다리도 틀어져 버리고요. 계속 보시면 계속 그런 영상들이 나오실 거예요.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줄을 너무 짧게 잡았죠. 줄을 너무 짧게 잡았는데 걔는 안으로 돌고 있고 사람은 바깥으로 돌면서 지금 걔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베이팅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걔들이 심사위원을 보는 게 아니고 다 견주를 봐요. 핸들러를 봐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부 땅을 보거나 걔만 보고 있고요. 시선이 다 땅을 보거나 걔를 보죠. 심사위원을 향하지 않는다고요. 걔들도 전부 핸들러를 보죠. 베이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이빨을 보여줄 때도 고개를 제끼면서 중심이 뒤로 무너져 버리고 고개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보면 개 이쁜 보행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속도로 가버리니까 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 모습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곡선을 긁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자로 걸을 때는 똑바로 걷는데 곡선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개가 다리가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옆으로 걷게 되죠. 이렇게 지금 저것도 굉장히 나쁜 버릇이죠. 다리를 이렇게 뒤에 제껴서 아유 사진이 안 보이네. 이렇게 저 화면에 가려서 제 사진이 안 나오네.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잘한 편이었습니다. 예. 얘도 같은 경우도 팔자로 서고 뒤에 근육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굉장히 양호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고개를 쳐들면서 이빨을 보여주니까 중심이 뒤로 좀 이동을 하죠. 뒤로 이렇게 샤이가 있는 게 좀 뒤로 빼버리죠. 근데 샤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게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뒤로 고개를 너무 제껴서 중심이 뒤로 이동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걔는 이거는 진짜 좀 프로 핸들러가 잡았으면 좀 되게 멋있게 잘할 수 있는 게 같고 소질이 좀 많은 게 같았습니다. 예. 핸들러도 좀 잘 비교적 잘한 편이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아쉬움들은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좀 원을 돌더라도 이렇게 각을 지어서 이렇게 꺾어주면 좋은데 빙글빙글 돌듯이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도 똑바로 긋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쏠리죠. 오토바이로 치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차로 치면 안으로 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머리는 이렇게 있고 몸이 바깥으로 긋는 이런 형식이 되잖아요. 조금 과장을 하면 그러면 이쁜 보행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예. 그것도 공통적인 게 걔들을 실내에서 키웠는지 다 다리도 뒷다리가 팔자지만 또 치아도 이렇게 막 좀 부드럽게 까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좀 불편하게 이게 샤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치아를 보여주고 고개를 들어서 중심도 좀 뒤로 밀려버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리더 줄도
좀 늘려줄 때가 있고 좀 당겨줄 때가 있어야 되는데 니들 처음 잡은 줄 그대로 간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개의 이쁜 속도에 맞추지 않고 자기 걸음을 걸어버리고 핸들러가 자기 걸음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줄이 되게 짧죠. 짧은데 핸들러는 빨리 치고 나가죠. 지금도 이 개는 안으로 돌고요. 사람은 밖으로 돌면서 줄은 짧게 잡았는데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는 딸려오고 몸은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으라고 이렇게 줄을 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텝이 꼬여버리거나 더 밑으로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줄을 너무 들고 가니까 목이 들리니까 오히려 더 힘을 줘서 걸터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걔는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 핸들링도 좀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본 게 아니라서 그냥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보면 처음 줄 잡은 거 그대로죠. 다리 폭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옆으로 서 있죠. 또 그 몸은 더 이쪽으로 와버리잖아요. 예. 걔가 더 사람은 빨리 뛰는데 걔는 뒤에 있으니까 줄은 그대로 잡고 있고 걔가 끌려가는 형상이 되어버리죠. 사실 이 개가 걸음걸이가 이쁜 개거든요. 되게 이뻤는데 사람이 늦게 가버리니까 걔가 뛰다가 선 거예요. 속보로 가다가 서버린 거고 다시 또 사람이 빨리 가버린 거고. 그 금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걔는 안으로 도는데 사람은 밖으로 돌죠. 근데 줄은 그대로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잡고 있죠. 이런 많은 좀 이렇게 첫 데뷔다 보니까 10대 학생들이 좀 그 개를 리드하거나 개를 다루거나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그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렇게 되면 개들 습관도 안 좋아지죠. 예. 이 어질리티 다시 나오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 또 독댄스도 되게 재밌었는데 독댄스는 담지를 못했고요. 이렇게 어질리티랑 이렇게 그 어린 애들 이제 핸들러 데뷔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좋았던 게 경찰견 시범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특별하진 않았고요. 독댄스도 재밌긴 했는데 뭐 이전에 비해서 아 진짜 좀 재밌었고 창작이 좋았다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가 좀 이렇게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동물 매개 치료가 학교나 그 노인 요양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하고 연계되기는 좀 아직까지 위생관념에 대해서 개는 좀 질병을 가지고 온다는 세균이 있다는 또 병원에는 면역이 약한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개들이 출입을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그게 많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보편화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방역을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방역에 대해서도 철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크라프트 도구쇼 하이라이트를 짧게 이 슬라이드와 함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예. 내일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멋진 개들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빨리 우리나라에도 개 어질리티에도 퍼거나 뭐 시쥬나 말티즈나 포메라니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근이 장애물 이렇게 허덜 넘는 그 릴레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열광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죠. 예.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열광하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끌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딩 능력도 굉장히 많이 발휘될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좀 빨리 좀 독스포츠가 이거 말고도 한국에서 인기 끌만한 독스포츠가 많죠. 근데 빠르게 하루빨리 애견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애견공원에서 여기 작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외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독스포츠도 빨리 좀 확대가 돼서 대중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2분만 하면 이제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되거든요. 근데 구독자 수는 뭐 곧 2,000명이 되겠지만 많지 않지만 이런 전문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뭐 정규 채널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렇게 전문 채널이 없어요. 개에 대한 전문 채널이 없습니다. 예. 지금 박병준의 교감TV, 우리 이전에 멍멍이 삼촌 독TV 밖에 이런 전문 채널이 없거든요. 그 TV에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큰 훈련 방법이나 교육 방법이나 개에 대한 상식이 많거든요. 전문 지식인 줄 알고 따라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가짜 전문가가 나오는 그런 프로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문 채널 멍멍이 삼촌 독TV 박병준의 교감TV 채널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문 채널이면서 또 대한민국 1등 동물 전문가가 직접 이 방송을 하는 만큼 공신력이 있으니까 많이들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또 공유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공유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재사용이 다 허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자기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다. 그대로 자기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또 그대로 편집을 해도 됩니다. 예. 부분적으로 잘라서 올려도 되고요. 그대로 올려도 되고요. 편집을 해서 올려도 되니까 재사용 허가가 났으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뭐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 공유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우리나라 그 애견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고 반려견들도 또 우리 애견인들도 좀 더 즐거운 유익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비애견인들도 이 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지만 또 개를 좋아하는 애견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더 가까워지고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좀 제가 이렇게 채널이 성장하면요 또 정치 쪽에도 영향을 가져서 좀 더 정책이나 이런 데도 우리 애견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정책 분야에도 전문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부재합니다. 방송에도 전문가가 없고 또 정책 부분에도 전문가가 없고 심지어는 동물보호 활동가들도 전문가가 없고 봉사자들도 전문가가 없고 교육기관도 전문가가 없어요. 자격증 발급기관도 전문가가 없고 더 심하게 말하면 훈련소도 훈련사도 정말 개를 이해하고 개를 배려하는 그런 훈련소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빨리 멍멍이 삼촌 독TV가 성장을 하고 또 멍멍이 삼촌의 박병준의 교감TV, 박병준의 교감적 서열, 개와 교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열이 형성된다는 교감적 서열의 교육 방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인들이 야 이런 교육 방법이 있구나, 정말 이게 21세기의 애견인들이 원하는 이게 교육 방법이구나, 이걸 전 세계에 확대될 수 있게 알릴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